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냥코 대전쟁. 지난 편에서는 닌자 고양이 캐릭터도 얻었었고요. 싱가포르하고 몰디브까지 아주 쾌속으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일본 게임인데 약간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요. 옛날에 2차 대전 때 일본 애들이 그, 막, 팽창하고 다른 나라 침략할 때그 노선이에요. 몽골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먹은 다음에 중국 가고, 막, 동남아까지. 그래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켰었죠. 결국, 미국하고 싸우고. 자, 필리핀. 일본을 여기 잠깐 껴가지고, 그런 의심을 좀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국 게임이라 한국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갑자기 일본으로 간 거지. 일본에서 출발했으면 분명히 일본에서 한국 가고 중국 가고 동남아 가고 오세아까지 가는 오세아니아까지 가고 인도까지 가는 그런 노선일 거 아니에요? 예. 아, 이거는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이건 분명해. 사실은 옛날 일본군 애들이 2차 세계대전이나 그 1900년도 후 초반에 예. 이 아시아로 막 침략하기 들어갔을 때그 노선이랑 똑같아요. 자, 그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봐줘 봅시다. 예. 뭐 결국은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미국도 가고. 예. 더 이상 노골적으로 그런 거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예, 그냥 이해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마음에 들진 않아요. 예. 게임은 재밌긴 한데 좀 너무 또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옛날에 나는 일본의 정치인들이나 군인 때문에 전쟁 난줄 알았는데, 예. 예, 국민들도 문제가 있어. 그런, 지금도 아베 정권이 그따구로 나가는데, 국민들이 조용하잖아요. 예. 뒤에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준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전투 개시하면 다음 스테이지는, 인도인데, 인도 가기 전에 파업을 좀더 하고 가죠. 아니다, 냥코 뽑기. 하나만 뽑아봅시다. 난그 뽑기. 뭐가 나오려나? 지금 이 갖고 있는 거에 있을 수도 있고, 갖고 있는 게 나오면은 파워업하는 데쓸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띵. 뿅. 아, 이거 봐. 원래 있는 거죠? 탱크 고양이. 냥코 저장고로 보냈어. 냥코 저장고로 가서. 물속에 담가놓나봐요. 썩지 말라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고체력 방어용 캐릭터고. 공격력은 세 발의 피 정도. 자, XP로 뭐. 경험치로 교환. 바로 쓰기를 눌러볼까? 아, 바로 쓰기를 하면 캐릭터 파워업이고. 아니면은 XP로 바꿀 수도 있고. 자, 근데 캐릭터 파워업 하는 거는 굉장히 손해죠? 아까 전에 XP로 바꾸면 12,000이었는데. 그러면 XP로 바꿔야지. 이거 봐. 12,000인데 지금 4,300 파워업을 써버리면 안 되니까. 자, 뽑기 한번 해봤고요. 또 다음에 할때또 마주 뽑기를 하고. 지난번에는 닌자 고양이 캐릭터를 얻었으니까 이번엔 좀 파워업을 좀 하죠. XP가 많이 모였죠? 뭐, 쓰기 시작하면 66,000. 저것도 얼마 안될것 같은데. 통솔력. 통솔력은 하트 같은 거예요, 하트 같은 거. 이것도 일단 좀 파워업을 해놓고. 자, 레벨 5가 됐고요. 공부력. 스테이지 클리어 시에 받는 경험치를 상승. 공부력도 하나. 자, 회기력. 적을 물릴 때마다 얻는 머니를 늘릴 수 있다. 오케이. 자, 이런 거 좀, 뭐랄까, 패시브하다고 그럴까? 공격력보다는 능력을, 기본 능력을 올려주는 그런 것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해봅시다. 연구력. 캐릭터의 생산 스피드를 상승시키고. 이걸 너무 안 했다. 성의 체력. 근데 지금 거의, 뭐, 당할 일이 없잖아.
아, 그래도 이것도 아마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하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지금 하나만. 성의 체력. 일 고양이의 지갑. 이것도 하나. 일 고양이 효율. 머니 증가 스피드가 빨라지고. 이건 되게 중요하죠? 됐고. 양코 대포 충전. 이것도 너무 안 해놨으니까 하나만. 사정거리는 그래도 5까지 돼 있지만 필요 XP가 2500밖에 안 되니까 한번 해주고요. 다 하네, 다 해. 그 다음에 양코 대포 공격력. 여기까지. 황소 고양이가 새로 생겼구나. 자, 일단 한판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판 하기 전에 새로운 캐릭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도. 인도 한번 가봅시다. 어려울려나? 그래도 업그레이드를 전체를 다한 번씩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클리어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려워가지고 클리어하지 못한다 쳐도 뭐 XP나 뭐 그런 게 많으니까 또 파워업하면 되죠. 빰빰. 보자. 인도는 어떤 모양인가? 아, 카레. 커리죠, 커리. 우리가 먹는 카레는 대부분이 다 사실 인도에서 시작한 게 일본에 가서 만들어진 사실 일본 음식이고요. 커리죠, 커리. 뭐 이름은 같지만 맛이나 그런 건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인도 카레를 먹어본 적은 없어요. 다 내보내 보자. 여기서는 어떤 또 빨간 적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저런 3인조, 뭐 저런 애들은 우리의 적이 이제 안 되지. 이렇게 쉽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게임으로 봐서는. 하마? 뭐 하마 같은 것도 이제 겁 안 나지 뭐. 막 그냥, 막 뽑아내. 야. 근데 그쪽, 저쪽도 강하다. 역시 하마. 닌자 고양이. 오, 약간 밀렸네? 선봉대를 다 없애네, 쟤네들이, 하마가. 자, 전투 장면. 하마 죽었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끝나나 봐요. 너무 쉽게 끝났네. 완전 승리. 자, 이런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말 없죠. 완전 승리. 불완전 승리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아주 간단히 인도 스테이지까지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네팔도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그 캐릭터 편성 파워업에서 구입하죠? 새로 생긴 캐릭터. 뭐 비싸지 않으니까 황소 고양이.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P 4000. 짠. 자, 황소 고양이는 민첩한 움직임으로 이동력이 뛰어난 캐릭터. 공격 획수도 장난이 아니래요. 파워업을 조금만 해줄까요? 한 3레벨 정도까지만. 자, 이 정도는 돼야 뭐 쓸만하겠죠. 그리고 이제 캐릭터 편성. 자, 황소 고양이 구입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하면 밀리는구나. 자, 보자. 편성을 좀 바꿔줘야겠는데 이제. 닌자 고양이가 맨 앞에. 배틀 고양이. 그다음에 황소 고양이, 그다음에 징글 고양이, 그다음에 탱크 고양이. 탱크 고양이도 또 쓸모가 있어요. 이렇게 방어용으로 쓸 데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황소 고양이 구입을 했습니다. 빰, 빰, 빰. 자, 그럼 네팔. 네팔 한번 가보자. 좀 새로운 적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유튜브 같은데 다른 분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적들이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세히는 안 봤어요. 막 그런가 보다 하고. 보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보구나. 그냥 그렇게 한번 확인만 했고요. 네팔 한번 가봅시다. 뭐지? 유닛을 전환하자. 유닛이 6종류 이상이 되면 뒷페이지에 유닛 추가. 화살표처럼 상하로 움직이면 된대요. 이렇게. 오케이, 알았어 이제. 자, 네팔은 역시 에베레스트 산이 있으니까 산을 모티브로 했고, 일단 돈부터 좀 모아가지고 자, 황소고양이 한번 황소고양이 나오기 전에 일단 배틀고양이가 앞에서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빰빰빰. 자, 뭐 저런 애들은 뭐 배틀고양이 하나만 있어도 뭐. 자, 황소고양이 드디어. 오, 진짜 빨라. 진짜 빨라. 공격도 진짜 빨라. 스피드로 승부하는데? 돼지 나왔다. 빨간 돼지. 야, 그 체력도 굉장히 강한데요? 금방 죽지 않는데? 둘이서 뭐. 아직도 안 죽었어? 자, 이 정도. 자, 빨간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자, 니들 불벼락을 한번 맞아라. 뿅. 좋았어. 자, 닌자 고양이가 이제 빨간 거에 강하니까요. 빰빰. 그 다음에 황소. 징글 고양이. 황소 진짜 빨라. 일단은 저 빨간 친구를 없애야 되니까. 아니, 막 되는 대로 내보내자, 막. 황소. 황소도. 저 다리가 긴저 징글 고양이도 공격력이 한 방에 100씩이어가지고 강하긴 한데 공격 횟수가 너무 적어요. 야, 자, 빨간 저 멧돼지가 한번 힘을 써보고 있지만, 뿅. 새로운 캐릭터. 빰빰빰. 자, 그동안 너무 힘을 모아가지고 너무 쉽게 쉽게 되죠, 예. 쉬울 때는 쉽게 합시다. 어차피 뒤쪽으로 가면 어려워질 테니까. 쉬운 거 걱정하지 마. 스모 고양이. 고양이 무사. 아, 고양이 무사가 새로 생겼구나. 근데 통조림이 없어. 빰, 빰. 자, 저런 건뭐 천천히 구입하기로 하고요. 통조림도 뭐 출석하면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난 편에서 싱가포르 몰디브 했었고 인도 네팔 했었고요. 이번 편에서 두바이까지 갑시다. 두바이까지. 그 전에 아니, 이번 편도 일단 여기서 잠깐 중간에 좀 쉬고요. 예. 목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 이거 양코뽑기에서 나왔던 얘 있잖아요? 고양이 PC. 고양이 PC도 획득을 해보고, 그다음에 파워. 고양이 새? 캐릭터가 막 쭉쭉 들어오네. 자. 그래요. 이런 캐릭터 하나씩 구입해가지고 또 계속 앞으로 진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테이지는 두바이에요, 두바이. 자, 일단 무조건, 예, 좋아요부터 누르시고요. 예,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자,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예, 구독도 하신 다음에
다음 편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 바로 이어서 가니까요. 예. 자,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죠. 감사합니다.